퍼스널 브랜딩의 원샷, 원킬, 애칭. 이 자료와 영상은 강사의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배포나 전제 혹은 공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베스트대학교 미래창조과학대학원 38강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원샷, 원킬, 애칭. 말씀드릴 순서는요.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애칭이 있다. 장명의 시대는 가라. 애칭의 시대가 왔다. 애칭의 역사. 애칭으로 포장하라. 애칭만의 강점. 애칭으로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드십시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애칭이 있다. 이 애칭이 왜 필요한지를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브랜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퍼스널 브랜딩으로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야 될 목적은요. 이름이 있는데 굳이 애칭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 라는 사람들에게 애칭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7가지 효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얼굴이 될, 이름은 잊어버려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애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상품이 아닌 나에게도 애칭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릴 수 있는 셀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애칭 전략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장면의 시대는 가라. 애칭의 시대가 왔다. 마케팅을 통해 알아보는 퍼스널 브랜딩의 애칭 부여 방안. 우리 삶에 있어서 장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성격이나 인성들을 알기 전에 이름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트렌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네이밍의 시대에서 애칭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만으로는 차별화가 힘들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한국의 이름들, 이세 글자 가지고 성 빼놓으면 이름 두 개거든요. 예. 특히 크리스천들,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 하자, 예자로 시작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화도 힘들고 또 이름 한번 붙여놓으면 바꾸기도 어렵죠. 그리고 좋은 이름을 전화도 그게 좋으면은 예, 이름에는 특허까지 없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일정한 원칙과 제약을 받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우리나라 호적법 또그 호적 시스템 이름 시스템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의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5장과 6장과 7장과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붙일 수도 없고 지금 그 제한이 풀렸다고 합니다만 관습상 우리는 세 글자 이름들이 있죠. 많아야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름들서부터 거의 드문 그런 상황이죠. 김영만, 이인규, 강효색, 김형철. 일정한 원칙과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름에는. 세 번째, 이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뭐 할아버지나 목사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우리죠. 예, 이름은 우리가 지어준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분들, 또 세상 사람들은 굳이 돈을 내고 장명소에 가서 좋다는 이름을 뭐 사주팔자를 보고 지어주기도 하죠. 예. 아무튼 이름은 내가 짓지를 않고 그것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예.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바꾸기도 매우 힘들죠. 예. 애칭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깁니다. 과거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꿀에는 단백질, 비타민 A, B, 철분, 칼슘, 칼륨, 레티놀, 뭔지 모르겠어요. 베타카로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항염제와 피로 해소제로 사용되어 왔으니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로마인들은 꿀을 그렇게 부른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꿀. 그렇죠. 애칭이 됐던 거죠. 꿀이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 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훨씬 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있는 결핵주사 흉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부분 불주사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추억의 무선호출기 뭐라고 부릅니까? 무선호출기라는 이름보다는 삐삐라는 애칭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 물건은 없어졌어도 삐삐라는 이름 때문에 아직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죠.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애칭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런 애칭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뿐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 역시 마케팅에서 차용해 온 부분들이 팔고 싶어 되기 때문에 이 브랜딩의 역사 속에 있는 애칭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용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상품의 생사를 가르는 게 애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귤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벗겨내는 흰색 실 같은 것들 있죠. 그 이름이 알베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베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죠.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 물성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다는 건 인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성이라는 게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상품 그 특성이 될 텐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그 특성이 될수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들은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다는 것들은 그 물성이 이 물성에 대한 인식,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특성이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신 그 정식 명칭이 사라진 자리를 애칭이 대신하고 있다면 그 캐릭터리스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마케팅 학자는 아니지만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이 꽃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이름을 불러준 순간 꽃이 되었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이 이름다워질 때, 이름이 비로소 불려지어질 때 나에게로 다가와서 대중에게로 다가가서 우리 선교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의 이 빛깔과 향기가 나의 캐릭터리스틱, 나의 성격이 되고 특징이 되죠. 예수님의 향기가 될수 있고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이름이 되고 싶다. 나의 애칭이 되고 싶다. 나의 애칭이 그들에게 꽃이 될 것이다. 나의 애칭이 그들에게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을 닮은 Just like Jesus. 예수님을 닮은 그 무언가의 존재로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 되고 싶고 애칭이 되고 싶은 거죠. 김춘수 시인께서 우리에게 이름이나 애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름과 애칭의
견조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는 시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 상장된 가상 암호 앞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이름만 바꾸나 리브랜딩을 통해서 급등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갖는 중요성이 시인이 정서적으로 메타포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 이상으로 실세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MCI 코인은 2021년 6월 2일 사이클럽으로 이름을 바꾸고 1시간 만에 가격이 30% 상승하고 이후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요즘 추억의 사이클럽 다시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만으로도 상승을 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10개가 넘는 코인이 이름을 바꾸는 리브랜딩을 통해서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실제 코인 투자 중에서 해당 코인을 산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엘프 보라와 같이 이름이 예뻐서 구매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웃긴 거죠. 네,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하는데 그 암호화폐가 갖는 본질적, 내재적 가치가 아닌 이름을 보고 구매를 했다라는 통계는 우리들에게 이름과 애칭이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애칭은 대상의 생사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칭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원래 이름을 대신할 애칭을 금세 만들어냅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조금만 어긋나면 구라청, 오보청, 중계청. 네. 기상을 예보하는 게 아니라 기상이 발생될 때마다 그 따라가면서 기상 현상을 말한다고 해서 중계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오뚜기 회장님의 그 선행이 알려지고 브랜드 평판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오뚜기를 갓뚜기.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상을 의미하는 하나님보다는 우상 뭐 소문자 GOD가 되겠죠. 예. 갓뚜기라고 불렀던 것도 또 대한항공이 대중의 눈매를 받던 사건 직후 땅콩항공이라고 불리는 일이 많았던 것들도 대중들은 이렇게 별칭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각인 효과 또 구전 효과 전달 효과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베스트 대본에서 이런 영상 교육도 많이 받으실 텐데 GIF 애니메이션 사진들을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 정식 명칭이 GIF 애니메이션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움짤이라고 부르죠. 움직이는 동영상. 그래서 짤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원래 이 짤은 뭐냐면은 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재미가 없는 동영상들은 잘렸어요. 그래서 그 잘린다라는 의미에서 짤인데 그러니까 동영상이 재미없어서 잘리는 것을 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면서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을 모두 다 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GIF 저기를 움직이는 그 동영상에다 해서 움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짤. 이처럼 사람들은 애칭을 많이 좋아하죠. 상품의 애칭은 변신 로봇과 같습니다. 제작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어감이 시간이 흘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작 당시에는 관심을 못 받다가 뒤늦게 관심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배가 좀 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오렌지 주스, 따봉. 예, 그 오렌지 주스가 해태에서 만들었는지 롯데에서 만들었는지 그 상품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따봉은 압니다. 예, 그리고 그 상품을 모르는 현재 사람들도 따봉은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을 말할 때 따봉이라고 부르죠. 뭐 실질적으로 뭐 브라질어로
프로토콜로 따보기 좋다는 의미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작이 오렌지 주스의 그 별칭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 본질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칭은 계속 남아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원래 상품을 의미하는 얘기로 시작됐다가 여러 가지 의미로 부정되면서 오게 되죠. 이렇게 뒤늦게 네이밍을 바꾸면 상품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만들었다가 교회 이름을 바꾸면은 혼선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애칭은 상대적으로 유연하죠. 애칭은 그때그때 상황에 바꿔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왜 네이밍의 시대가 갔느냐, 이세 가지 이유를 했을 때 이름이 주는 각각의 제한점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단체의 이름, 또 사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맞게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애칭은 변신 로고처럼 시장의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 가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품의 영역에 제한 없이 애칭 사용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수소차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 애칭을 바깥에서 키우는 귤, 노지귤에는 츤델레 귤이라는 애칭을 사용해서 겉은 까칠해도 맛만큼은 달콤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애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칭의 사용 예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수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칭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알고 내가 애칭을 짓는다면 우리 단체, 우리 교회, 나의 애칭을 짓는다면 어떡할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차는 서민의 밥,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 즉석 카멜에는 찰나의 유일한 기록, 털 부추는 보일러 부추, 대사 증후군은 죽음의 오중주, 경부고속도로는 국가대동맥, 여행은 영혼의 비타민, 음이온은 공기의 비타민, 스마트폰은 내손 안의 비서, 침대는 안식의 거처. 그렇죠? 한 침대 회사는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애칭처럼 그리고 슬로건처럼 자기네들은 침대를 과학, 인체 과학 및 수면 과학에 적용했다라고 해서 커다란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애칭입니다. 애칭이 명사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뀔 때 그것들은 카피라이팅이 될수 있어요. 슬로건이 될수 있고, 캐치 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칭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가지고 카피라이팅, 캐치 프레이즈, 선언 문구들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브랜드, 상품, 나아가 자신을 애칭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애칭으로 브랜드를 상품을, 그리고 우리를 정의하고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말입니다. 애칭만의 강점. 애칭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름에 애칭을 달면 7가지의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첫 번째, 현장 상황에 맞는 애칭을 달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어필하지 못할 때 현장 상황에 맞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선교 현지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써야 된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름은 바꿀 수 없더라도 애칭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들 않죠. 온누리 교회는 베트남에 가도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는 베트남에 가도 지구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앞에 수식어를 바꿔줌으로 해서 현지 상황에 어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트렌드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긴밀한 대처가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한번 주어주면 바꾸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애칭은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유행과 시즌에 맞춰. 우리의 선교 철학이라든가 선교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기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성적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가령 신화 원수 매트라는 가상의 제품명에 애칭을 노곤노곤 매트, 나긋나긋 매트, 뜨끈뜨끈 매트 이렇게 앞에 수식어적인 애칭만 주더라도 이 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100%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온도와 느낌이 연상되면서 커다란 호감을 줄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사역단체 이름에,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에, 여러분들이 일터 현장에 있다면 일터 현장의 상품에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를 알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알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돈들을 들여서 사용합니다. 이 네이밍을 하는 그 기관들은요, 업체들은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이름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특허 등록을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애칭은 비교적 우리 스스로 만들기도 좋고 몇 번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우리 현상에 맞게 쉽다기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들도 덜 하죠. 그리고 그것을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노출시키고 반응을 보고 바꾸거나 강화시키고 변형시키기 쉬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대중의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남녀가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면 애칭으로 변하죠. 네. 며칠 전에 어떤 TV 드라마를 봤더니 만난 지 3시간 됐는데 서로 애칭이 알콩, 달콩이랍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알콩 이렇게 부르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달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예, 닭살이 돋을 것 같죠? 예, 이렇듯 애칭은 사람들의 친밀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의 기억 회상력, 리콜. 예, 기억 회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쿠키폰, 톡톡폰, 잼 밴드폰, 오마주폰, 옵티머스 마하폰 뭐 이것들이 2000년대 중반서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10년 이상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팔려나간 각 브랜드에서 일을 하던 휴대폰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기억나는 기종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따봉. 예. 따봉은 기억하는데 그게 롯데 제품이었는지 해태 제품이었는지 오렌지 주스인 거는 다 알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휘발성은 강합니다. 이 소비자는 우리의 선교 대상자이기도 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 말씀은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휘발성이 강해서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성도들의 망각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재탕 삼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그래서 망각은 목사님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설교의 1인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설교의 그 주제라든가 설교 내용 때문에 고민의 일단을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 망각은 이처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예,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들은
출시되면 병풍펀, 장수펀 등 애칭을 달게 바꿉니다. 잘 포장해야 각인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품의 이름은 가물거려도 애칭은 뇌리에 쏙 박혀 있습니다. 멋진 애칭으로 포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신속하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애칭은 대중들에게 우리의 속성을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심어줍니다. 은행을 예를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은행들이 초고속으로 모바일 폰만으로도 신용대출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조합하고 신청하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에 일조를 하는 게 카카오뱅크예요. 네. 은행 창구에서라면 이런 서비스를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컵라면 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컵라면을 익는 시간 3분 정도면 대출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컵라면 대출, 벌써 사람들이 확 머릿속에 나오죠. 아, 빠르구나, 간편하구나, 저 대출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확 피부에 나오죠. 그렇죠? 컵라면 설교 일자인지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애칭은 친밀감을 만들어 줍니다. 낯선 상품에는 애칭이 특혜입니다. 처음 치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우유가 걸쭉해서 굳은 것을 상했다라고 생각하며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떠먹는 플레인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처음 사고는 상한 줄 알고 동네 슈퍼에 가서 환불을 요청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요플레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있을 때 가장 저의 말을 안 듣는 우리 소대원이었어요. 제가 소대전할 때 아무튼 수시로 탈영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다가 아주 혼구멍을 내면서 너는 정문 근처 100m까지 접근하는 순간 얼차를 받을 줄 알아 라고 제가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뒷문으로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내가 정문에 100m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지. 네, 그래서 뒷문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철이 들어서 사업가를 변해서 지금 먹는 이 요구르트, 맛있는 그때는 요구르트 조그만 거 맛있는 요구르트였었는데 이제 떠먹는 요구르트를 기제품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이제 대우그룹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이 부서들의 먹을 이 요플레죠. 그거를 매일 아침 배달해 줄 때 공짜로 배달해 주더니 먹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친구는 그 고객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죠. 뭐다 처음에 어색했죠. 그냥 요구르트는 그냥 맛있는 달짝지근한 요구르트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약간 시큼하고 그 요구르트라고 생각을 안 했죠. 뭐 상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갖다 주면은 뭐 제가 있으니까 대놓고 버리지는 못했지만 슬쩍 뭐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는데 만약에 이때서부터 애칭이 있었다면 많이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그 제품 망했어요, 사실은. 너무 앞서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 친구 제품뿐만 아니라 몇몇 출시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슈퍼마켓 주인들마저 상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제품의 어색함을 달래준 게그 애칭이었는데 LG U+는 이 애칭을 통해서 이제 극복한 사례도 있어요. 집안에 CCTV를 설치해서 자녀나 반려동물 또 이제 뭐 치매 걸리신 이제 어르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용 보안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애칭이 내손 안에 상황실이에요. 그렇죠? 네. 아, 이게 금방 알수 있죠. 집에 CCTV 설치해 놓고 내 휴대폰으로 알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휴대폰만 있으면 지면 상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애칭이기도 했었는데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LG U+에서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때 만들었던 이름이 U+ 스마트홈 펫케어란 이런 게펫 라이프의 묘미 이런 것들이었어요.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것들을 나월로 댕냥이 돌봄 서비스 쉽게 와닿죠. 예. 혼자 있는 댕댕이 그 강아지와 냥이 예. 냥냥이 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눈귀입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대하고 손으로 놀아주는 케어하는 로봇 집사 예. 이렇게 애칭을 달아줌으로 해서 어떤 상품의 특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종교단체의 특성, 교회의 특성, 여러분들 일터 현장의 특성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하게 낯선 상품들일 때, 낯선 현장일 때, 특히 우리의 선교나 전도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이라든가 교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잘못된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걸 전달해 줄수 있는 뻔하지 않는 새로움을 입힌 애칭들이 매우 효과적일 경우가 매우 많죠. 애칭을 이름으로. 이제 애칭과 이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름인지 애칭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애칭을 이름처럼 짓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부산은행에서는 소액으로 적금 시작해서라는 카피를 단 상품의 이름을 담뱃값 적금이라고 했던 거죠. 이거를 담뱃값 적금보다 예를 들면은 커피 한잔 적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에스프레소 적금, 아메리카노 적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대학교육협회가 대학 정보 포털 어느 대학교에 가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는 애칭으로 어디가를 문들어라고 애칭을 붙였던 거죠. 이렇게 애칭을 불러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TDS, Total Dissolved Solid 특정 기관에 있어. 이게 뭐냐면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미네랄 성분을 포함한 고형 물질이 물 속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뜻하고 염도나 당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단체 급식을 하는 학교, 군대, 병원은 물론 가정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은 거예요. 이걸 TDS 측정기 그러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죠. 예. 근데 이 제품 이름에다가 별칭을 기미상궁이라고 붙인 거죠. 기미상궁이 뭔지 아시죠? 임금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맛을 먼저 보는 상궁이 이제 기미상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순간 이 제품의 특성이 아 미리 맛을 보는 미리 뭔가를 측정하는 것이구나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좋은 것이죠. 예. 앞에 예를 드렸던 요플레 떠먹는 요구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그 애칭이나 별칭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의 거부감 없이 훨씬 대중화를 앞당겨줄 수 있었겠죠. 생활용품업체 생활공작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판매하는 제품명이 하나같이 애칭 같아요. 황사, 자비 없어 문전박대 황사 방역용 마스크. 예, 자비 없이 황사를 문전박대한다는 거죠. 예, 습기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제습제. 다 재밌죠? 예,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기서 또 시사점을 얻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들을 한번 카피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카피가 돼요. 두번 카피하잖아요. 그럼 모방이 돼요. 네번 카피를 하면 이제 벤치마킹이 돼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이상 그것을 카피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수많은 강의들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 그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지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노트 필기를 해놨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기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주여, 주여, 예,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여보, 먹었으면 치워야지 주방 세제. 그렇죠? 예. 아이고 예쁜 내 식기들 식기세척기 세제. 굶지마 두유. 제가 요즘 잘 까먹어요. 직화육보. 직화육보를 까먹어라. 이런 거죠. 잘 까먹어요. 예. 애칭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요즘 소비자들이 뻔, 재미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재미난 이름을 자발적으로 SNS에 올리고 홍보까지 해줍니다. 내 대신에 홍보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애칭 하나 잘 만들어주면요. 그것이 재미있으면 여러분들 교회 홍보해줘요. 불교 신자들까지, 이슬람 신자들까지 홍보를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고 있는 시간에도 얘네들이 퍼달리면서 홍보해주기 때문에 예, 애칭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애칭에 재미와 유희가 더해지면 회상력, 리콜이 높아지고 들은 그 놀이하듯 대중들이 홍보를 즐기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치매 중풍 노인 돌봄 서비스임을 어르신 요청. 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 내용을 다알수 있는 내 보험 다보야. 네, 이렇게 딱딱할 것만 같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명들도 애칭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되고 선교단체, 사역, 특히 유타 현장은 더더욱 변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사례들만 봐도 앞으로 마켓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갈지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보다 쉽고 재밌고 친근한 애칭스러운 제품명이 쏟아질 것입니다. 네. 상품명을 고심하고 있습니까? 교회 이름을 고심하고 있습니까? 애칭스러운 상품명, 교회 이름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초 안에 우리의 대상자들, 소비자,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의 머릿속을, 마음속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칭으로 포장하라. 많은 투자 회사들이, 금융기관들이, 증권회사, 은행에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내세운 키워드가 사업의 확실성, 수익성들이라는 것들로 키워드를 잡아갔는데 이제 이들이 사업의 확실성, 수익성을 따라서 은퇴한 시니어들의 투자 목적으로 오긴 하지만 그들이 그 용어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시니어들이 신중년들이 그 사인하게 되는 동기는 사업의 확실성이라든가 수익성보다는 나는 아직 젊고 일할 힘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그런 자신감을 주어줬을 때,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한다면 그들에게 가능성과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애칭 또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카피라이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도 저자다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들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책으로 쓰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죠. 그렇죠? 예.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것,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거든요. 그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뒷단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하고 싶습니까? 사업의 확실성, 수익성이 아니라 당신은 신중년으로서 아직 젊고 일할 힘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금융회사는 브러진 크레파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모양새는 떨어질지 몰라도 색칠을 하는 그 쓰임만은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립감. 예. 크레파스를 맨 처음에 잡았을 때의 어색함이 아니라 이제 부러지고 몽당연필까지 됐지만 그 그립감, 나의 몸에 탁 맞는, 하지만 그 색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은 그런 사람들을 신중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라는 말이 로마 시대엔 군대에서 가장 숙련된 두려움 없는 용사를 뜻했죠. 네. 세네터, 상원의원도 시니어로부터 그 용어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장성함에 이르면 그 일을 대처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능숙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청년의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일만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To do 리스트만 있어요. 하지만 노년의 머리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위험해라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채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 또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스보다는 노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티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친 유전자를 깨워야 됩니다. 노망을 걱정하지 말고, 노망을 걱정하지 말고, 로망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애칭과 키워드를 그 대상자에게 딱 맞았을 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 사역이나 선교 현장에 차용해서 사용하실 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시니어를 대상으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 카피라이팅을, 이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청년이라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 요즘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든, 또 그들의 생각이 옳든 나쁘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1 키워드는 빨리 1억 만들기예요. 그리고 빨리 조기 은퇴하기예요.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나와요. 빨리 돈 벌어서 조기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그래서 요번에 뭐윤 단성자가 뭐 청년들 10년 만에 1억 만들어 주게 하겠다고 막 어제 오늘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젊은 층들이 거기에 매우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젊은 층들이 욜로에 매료돼 있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즐기자 그랬었는데, 3, 4년 전서부터 그 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요즘 욜로라는 키워드 없어졌잖아요. 한동안 그 치솟다가 왜 없어졌게요? 이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는 것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부모보다 더잘 살려면은 이제 돈을 잘 버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다고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뇌 지도를 보면요, 많은 부분이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빨리 돈벌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은퇴해서 그 지금 은퇴한 시니어 선교사인데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일찍 은퇴하면 좋잖아요. 돈
벌어서 다 자비랑 선교 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빨리 청년들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빨리 각자 자기 처소로 가서 각자 소명받은 위치에 가서 자비량으로 예수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사실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선제 스쿨, 선교사 재정 스쿨, 선교와 경제적 자유 그 과목이 지금 진행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 다음 과목으로 디지털 노마드적 선교 이게 진행되는 이유가 다 연구 관계가 있고 이 시대의 트렌드고 이 시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신중년, 시니어들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이 책이 그 17일날 지금 이제 출판돼서 따끈따끈하게 저한테 어저께 저녁에 도착한 건데 심사위원이 직접 가르쳐주는 정부 지원 사업 합격 노하우 이 책을 제가 출판한 이유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됐죠. 17일서부터 여러분들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사실 수 있을 텐데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과 시니어들에게 무자본 창업, 컨셉 창업, 많은 돈안 들이고 리스크 없이 돈들 벌게 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선교로 갈수 있고 그 젊은이들에게 빨리 빠여줘.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선교 현장으로 갈수 있게 그 마음 주셔서 이거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애칭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테레사 수녀님, 주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 얼마나 멋진 애칭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가져다 쓰고 싶은 그런 애칭 아닙니까? 이런 애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친근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애칭은 한순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애칭은 고민의 산물입니다. 애칭을 짓는 것은 직관 언어처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체중계, 나의 러닝 메이트. 여기서 러닝은 뛴다는 얘기죠. 그렇죠? 체중계는 나의 러닝 메이트. 제습기, 우리 집 쾌적 도우미. 양산, 햇볕을 때하는 것. 나만의 이동식 그늘. 무기자차 선크림. 무기자라는 차를 통해서 만든 선크림. 이게 방탄 선크림. 햇볕을 방탄해 준다는 거죠. 돗자리 가방. 돗자리 이렇게 접어서 들이는 가방 있잖아요. 그걸 폴딩 비치백. 돗자리 가방이 얼마나 촌스러워요. 근데 폴딩 비치백 뭔가 있어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상 같아도 애칭은 얼마든지 단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더더. 그렇죠? 인삼의 사촌, 인삼의 동생, 인삼의 형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 너무 뻔하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는 하고 생각을 잠깐 하고 뭔가 웃음을 주든지 뭔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산삼의 사촌, 밭에 나는 산삼 이런 것들도 뭐 뻔해 보여요. 예. 산에서 나는 고기, 대자연의 인슐린, 인삼의 배달의 형제, 보급한 인삼, 풀 속의 면황한, 바람이 키운 산고기. 이렇게 하면서 빠는 것에서 좀더 다른 것으로 이렇게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분이 부어주시는 지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영감으로 탁 떠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계속 훈련 과정을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책 이름을 지을 때도 후보를 한 200개를 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0개 못 줘요. 근데 200개를 줘내면은 성공하는 책제 이름이 나옵니다. 왜? 200개를 짓는 동안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 속에서 책의 내용을 한미디로 압축해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줄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서너 개 해가지고는 절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좋은 애칭이 만들어내집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드세요. 네, 여러분이라는 상품의 캐릭터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를 트렌드에 맞는 애칭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다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호프칩, 포크레인, 봉고차, 멜로디언, 딱풀, 통돌이, 스카치 테이프, 호치키스. 이것들은 다 고유 명사였어요. 포크레인은 굴착기를 처음 만든 프랑스 회사 이름인데, 원래 이 굴삭기는 한국말은 굴삭기, 영어는 엑스카베이터, 이렇게 파내는 그 이름인데, 그거보다 포크레인이 더 유명하잖아요. 이 스테플러, 호치키스. 처음에는 호치키스가 맨 처음에 들어서 그 회사 이름이 호치키스, 요즘은 이제 스테플러라는 회사가 유명해서 스테플러라고 하죠. 그렇죠? 물성은 사라져도 그 이름들, 따봉처럼. 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이미 굳어져 있는 이름, 김형철. 어떻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우리만의 멋진 애칭을 달아주는 것들은 그 캐릭터, 그 교회를, 그 선교단체를,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셀프 브랜딩을 해보시면 돼요. 제 이름 김형철이죠. 근데 줌 라이브 강의를 100차례 이상 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은 애칭이 데니쌤, 데니 교수라는 애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줌에도 제 화면 보세요. 밑에 데니쌤, 가열고 데니 교수, 땡땡, 김형철 이렇게 붙여놨죠. 제가 계속 제 애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영어 이름이 데니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니얼의 애칭이 데니고, 그리고 선생님을 요즘 쌤이라고 애칭으로 부르니까 데니쌤, 친근하게 들리고, 그래서 저는 데니쌤, 데니 교수라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SNS라든가 이런 할 때마다 계속 동일하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런 전략은 이미 많은 은행들이 쓰고 있죠. 국민은행이 KB 국민은행으로 바꿨다가 이제 국민은행 이름 빼버리고 KB라고 하죠.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했다가 이제 기업은행이라는 걸 빼고 IBK로 바꿨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고유의 이름을 애칭으로 바꿔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애칭이 IBK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 우리의 사업의 대상자들에게 무언가를 인식시킬 때 이런 애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을 할수 있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미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 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 그걸 가능하게 SNS를 통해서, 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스스로 애칭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을, 겨울, 낙엽, 추동엽입니다. 추동엽이라는 사람의 애칭인 거예요. 가을추. 겨울동, 낙엽역. 원래 이름이 그건 아니지만 가을, 겨울, 낙엽, 추동엽입니다. 생전 이 사람 이름 안 잊어버립니다. 마음은 영상, 이름은 영화, 김영하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 얼굴은 기억을 못해도 이름은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애칭을 만들어 보세요. 교회 애칭 만들어 보시고 선교단체 애칭을 만들어 보세요.
그 애칭이 발전하면 카피라이팅이 됩니다. 그 발전하면 슬로건이 됩니다. 그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수 있고, 그거 잘 마련된 시대를 반영한, 시대를 반영한 거를 다른 얘기라면 트렌디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대를 반영한 애칭과 캐치프레이즈. 카피라이팅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사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애칭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애칭 하나가 분명 인생과 사역을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